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아요. 가장 큰 은사, 사랑.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리하게 굴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고 마음속에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변함없이 항상 믿어주며 언제 어디서나 소망을 품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도록 향기를 퍼뜨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답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의 몸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라고 부르는 이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에게서 떨어져 따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몸을 지니고 살든 몸을 떠나 살든 우리의 목표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 갈라디아서. 모세의 율법대로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바울은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갈라디아 교회들의 이 편지를 썼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에베소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장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모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다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희생시켜 원수되었던 사람들 사이를 평화롭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희생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원수된 것을 없애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두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세요. 사랑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많이 참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교회이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만을 말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더욱 자라나 마침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몸의 각 마디가 서로 연결되고 함께 결합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세요.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보상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땅에서도 오래 살 것입니다.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참 잘 들었어요. 내일 다시 만나요.